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 리뷰를 진행하기 전에 서론을 짧게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데스크탑을 구입을 하는 것보다 노트북을 구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최근 그래픽카드, SSD 이러한 부품들의 가격들이 점차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데스크탑을 맞추는 것 자체가 솔직히 되게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체형으로 된 노트북을 구입을 하는 게 일반화되었고 저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왕 노트북을 구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능 좋은 노트북을 구입하는 게 좋겠죠. 성능이 좋은 노트북들은 대부분 게이밍 노트북인데 여러 게이밍 노트북에서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 무겁고 그 다음에 두꺼운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제품, 그 제품이 바로 오늘 리뷰할 제품입니다. 기가바이트 노트북 프리미엄 게이밍 브랜드 어로스 시리즈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들이 가지고 있는 무겁고 두꺼운 단점들을 보완한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15P에서 VD 모델입니다. 인텔 11세대가 장착된 최신 노트북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11세대가 들어갔다 보니까 CPU가 i7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2.3GHz로 동작을 하고 터보 부스트 모드가 발동하게 되면 4.6GHz로 동작하게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고 패널은 IPS 패널입니다. 주사율은 240Hz로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께 체감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트북의 핵심 그래픽카드죠. 여기에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 8GB GDDR6 그래픽카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를 뭐 게이밍도 하지만 저처럼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 인스타그램을 할 때 사진 보정을 위해서 라이트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컴퓨터를 고를 때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래픽카드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충족시켜준 게 지금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바로 이 제품 어로스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로는 M2 SSD로 1TB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용량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외에 단자로는 USB 3.2 A타입이죠. 3개가 달려있고 썬더볼트 4가 1개, HDMI 2.1이 1개, 미니 DP포트 1.4가 1개, RJ45 1개, 헤드폰 단자 1개, 마이크 단자가 1개가 있고 SD카드 리더 UHS2가 인식 가능한 그 리더기가 1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DC 인포트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랜을 따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리얼텍 이더넷 포트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무선 랜도 지원을 합니다. 무선 랜은 인텔 칩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블루투스는 5.2,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가 내장되어 있고 이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8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크기랑 무게인데요. 기존 게이밍 노트북에 있던 단점들을 보완했다라고 했죠. 357, 244, 27m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무게 같은 경우는 2.2kg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이 정도면 가벼운 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 같은 경우도 얘도 거의 한 2kg 하거든요. 제가 이 노트북을 사용해보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점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장점이 맞기는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점들이 있나 가장 치명적인 단점들을 한번 먼저 살펴봤습니다. 추려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뭐 한 가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충전 케이블이 DC로 따로 제공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이 대부분 타입C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따로 별도의 케이블을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추대성이 살짝은 떨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래픽카드 때문에 이 고사양 노트북을 돌리려면 따로 큰 전력을 제공해야 이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니터는 뭐 패널 되게 괜찮아요. 일단은 240Hz의 고주사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IPS 패널, 패널 자체는 되게 괜찮죠. 근데 FHD의 패널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요즘은 4K를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15인치가 다소 작다라고 하더라도 4K를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사용 범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까지 나중에 좀 더 개선되면 정말 괜찮은 노트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노트북 자체가 사양이 되게 좋고 무게도 가볍고 두께도 얇다 보니까 금액대가 생각보다 조금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노트북 치고 말이죠. 그런 금액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노트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점
그런 점들이 또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옆에 이렇게 노트북을 켜놨죠. 보면 LED가 이렇게 반짝반짝 거려요. 이런 노트북 대부분 게이밍 노트북이죠. 그래서 이 노트북을 만질 때 약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게임을 조금 더 실감나게, 그 다음에 어떤 작업도 약간 실감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널이 의외로 괜찮다 보니까 게임뿐만이 아니라 그래픽 작업할 때도 괜찮았습니다. 일단 sRGB를 100% 재현을 해주고 NTSC 72%, 그 다음에 300nits의 밝기, 응답 속도도 3ms의 응답 속도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놀랐던 부분들이 사운드인데요. DTX:X 울트라 사운드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켜놓거나 영화를 감상을 할 때 꽤 괜찮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웅장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노트북을 위아래로 보게 되면 그 발열 시스템이 생각보다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이게 윈드포스 인피니티 냉각 기술이라고 해서 30% 향상된 쾌적한 쿨링 환경을 제공해준다라고 합니다. 다른 노트북들보다는 그 이륙하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 바로 키보드입니다. 저는 노트북 키보드를 웬만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나마 노트북 키보드 괜찮은 쪽에 속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옛날에 싱크패드 계열들 있죠? 네, 그 노트북이 진짜 그 쫀득쫀득한 키보드 맛이 있는데 이번에 리뷰한 이 노트북 키보드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키보드 느낌이 되게 부드럽다 보니까 밤늦게 컴퓨터를 한다라고 하게 돼도 가족들에게 피해 없이 컴퓨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보들보들하면서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은 사생활 침해 관련해서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캠을 평소에 가려놓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예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보통 노트북을 사용하면 캠을 가리려고 포스트잇을 붙여놓거나 아니면 테이프로 가려놓거나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커버가 별도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카메라 성능은 뭐 그냥 평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터치패드가 생각보다 좀 넓습니다. 노트북은 되게 조그맣게 생겼는데 터치패드가 넓다 보니까 뭐 마우스 없이도 사용하기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240Hz 주사율, 이게 체감으로 좀 확 와닿아요. 그냥 일반 웹서핑 할 때도 그렇고 게임을 할 때도 그렇고 정말 화면이 부드럽게 동작한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 240Hz 주사율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별도로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아예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체형으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기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딱 봐도 보이죠? 베젤이 엄청 얇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노트북이 조금 더 작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베젤이 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선 처리도 몰입도 잘 되고 게임할 때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작은 거일 수도 있는데 그 펑션키 있잖아요. 펑션키를 누르게 되면 펑션키로 누를 수 있는 키들 그 버튼들에서 LED 밝기가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펑션키를 눌렀을 때 어떤 버튼들을 누를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용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이 제가 작다 작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작은데 또 숫자 키패드가 따로 별도로 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하고 이 노트북 안에서 웬만한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웬만한 게 다 이렇게 집약되어 있다 보니까 고사양, 고성능으로 저 같은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게이밍 노트북으로 진짜 최적화된 노트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구입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몇 년 동안 계속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경 써야 될 게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5대 광역시에 서비스 센터가 존재를 합니다. 힘들게 서울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상 서비스 2년 보증 정책을 세우고 있다 보니까 사용하다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서비스 센터로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으로는 그냥 편안하게 이 노트북을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가지 기능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워낙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이 영상에 못 담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을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면 괜찮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뭐 다른 노트북 비교해보고 구입을 그냥 바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게임도 좋아하고 아니면 다른 그래픽 작업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고사양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기가바이트 어로스 15P VD 모델 인텔 11세대 노트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